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29일 전남도 의회, 목포시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원과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당일 폭우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장,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 김종식 목포시장, 전경선 도의원, 이혁재 도의원, 김효환 목포시 의장 등 500명이 넘는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우기종 위원장, 민주당 도시의원, 목포 민주당 당원들과 목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도 목포시 지역위원회인 우기종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승리하여 목포의 정치를 바꿔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을 당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남은 기간 굳게 뭉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와 목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목포시민과 민주당 당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2020 총선에서도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